오전 끌려갔던 원나라에서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된 충혜왕. 이게 다 무엇이요? 마마께서도 이 먼 타국 땅으로 오신 지 어느 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한 번쯤은 고국 땅에 대한 향수를 느끼실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마마께서도요, 소신과 같은 고려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기화군 마마? 그녀는 바로 공녀로 끌려갔다 훗날 황후의 자리에 오른 기황후였다. 같은 고려 출신임을 들먹이며 충혜왕은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든 것이다. 이 여인들이 전에 말한 그 여인들이요? 네, 전하. 어찌 마음에 드시옵니까? 고맙구나. 너희들이 내게 베푼 이유는 절대로 잊지 않으마. 방송하옵니다, 전하. 이 여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오. 이 나라를 위해 원나라로 보내질 소중한 궁녀들이니 말이오. 네, 전하. 가자꾸나, 내 너희들을 위해 성대한 연회를 마련했으니 즐겁게 즐기려보나. 당시 고려는 주기적으로 원나라에 궁녀를 보냈었는데 충혜왕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 매일 여인의 품만 드나들던 사람이 어찌 저리 한 번에 변할 수 있단 말이야. 과연 그가 가르는 곳은 어디인 걸까? 충혜왕이 도착한 곳은 바로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수비의 처소였는데. 아바마마께서 승하하신 후 진즉에 마마를 찾아와 위로해드렸어야 하는 건데, 해야 할 나라 일이 많다 보니 이리 늦었사옵니다. 성공하옵니다, 마마. 마마, 제가 두려우신 겁니까?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전하? 마마, 예전에 제가 아니옵니다. 떠나 있는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 터이니 이제 그만 경계를 푸시지요. 태생은 그리 쉽게 변하는 법이 아니라지요. 소인에게 앙금이 많으신가 봅니다. 과인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다 보면 언젠가 마마께서도 마음을 여실 날이 오시겠지요. 마치 첫 번째 제위 때의 잘못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충혜왕은 어엿한 군주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오늘 좋은 걸로 칠 뻔했구나. 기차를 피해 처소로 돌아간 충혜왕. 그런데 그가 도착한 곳은 자신의 처소가 아니었다. 전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마마, 다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내 오늘 이 자리 여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 줄 아십니까? 게다가 또 흘린 피는 어찌나 많은지.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은 궁녀들 말입니다. 모두 마마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공녀를 죽인 범인은 바로 충혜왕이었다. 복위 후 처음으로 수비를 만나러 갔던 충혜왕. 하지만 그의 본심은 따로 있었는데. 태생이라니. 감히 나라 왕에게 그런 소리를 잘 도지끄렸겠다. 저리 대드는 걸 보니 고운 미색이 더욱 빛을 발하는구나. 뽕 대신 꽁이라고 했던가. 오늘은 꽁으로 만족을 해야겠구나. 오늘 일을 경험 삼아 황제 폐하께 잘 해버립니다. 수비를 향한 욕정을 잊고자 공녀를 범했던 충혜왕. 그 충격으로 공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인데 결국 그의 탐욕이 공녀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더 이상 마마 때문에 다른 공녀들을 취하는 건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발 제 마음을 좀 받아주시지요. 미친놈! 선왕전하 여인인 나를 가늠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니놈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네, 미쳤습니다. 전 여인이라면 아주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태생은 무대나지 않는다고 했지요. 마마 말이 맞습니다. 제 태생을 죽어도 못 바꾸겠습니다. 결국 충혜왕은 아버지 후궁인 수비를 가늠하는 폐륜까지 저지르게 된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여인이라면 무조건 손을 뻗쳤던 충혜왕. 그의 악행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다. 아, 그 냉수 좀 가지고 오너라.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게냐? 그 아무도 없는 게야. 없는 게. 갑자기 충혜왕의 앞을 가로막는 칼날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없는 게. 이게 뭐 하는 게야? 과인의 앞을 막았었다니. 니들이 정녕 죽고 싶은 게야? 대체 웬 소란 것이야? 마침 잘 오셨어. 그 이놈들 좀. 오호라, 이 소란의 주범이 바로 이자였구만. 이자? 왕도 아닌 놈이 감히 전하를 사칭하려 하다니. 네가 정녕 제정신이 아닌 게로구나. 주원군! 너는 더 이상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 너는 폐위됐단 말이다. 폐위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폐위를 당해보았으면 그 무서움을 알았어야지. 기철이 내 이놈!
내 놈이 제 나라의 왕을 배신하려고들어! 무능한 군주는 자신이 무능한 것조차 모를 만큼 무능하다더니 내 보기에 딱 너를 향한 말인 것 같구나. 여봐라! 당장 이자를 끌고 가거라! 예. 예. 결국 두 번째 왕좌에서도 쫓겨나고 만 충혜왕. 그렇게 그는 서른 살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된다. 두 번의 즉위, 그리고 두 번의 폐위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충혜왕. 하지만 가진 폭정을 일삼았던 그에게 남은 것은 고려의 폭군이라는 오명뿐이다.